유창희 대표님. 자,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들이 뭐 급락을 했습니다. 정말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어저께 이제 CPI 발표하고 나서 그 미국의 상단, 그러니까 내년에 목표금리 상단이 5.2에서 5%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만약에 1월 달도 좋은 CPI가 나온다라면 아무래도 4.75대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금리는 거의 이제 인상은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동결 그 이 고금리가 얼마나 이어질지 여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금리에 대한 어떤 노이즈는 이제 해소가 되고 있고 또 중국에 대한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은 성장주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를 조금 더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중 내내 조정을 받았죠. 물론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올라왔죠. 그리고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해서는 뭐 한 30-40% 정도 올라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키 맞추기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모든 성장주를 보자라는 게 아니라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그러니까 물론 그 실적의 성장이 둔화되고 매출 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하락한 거에 따른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평균 12월 달 우리나라 증시만 말씀드린다면 한 60%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2월 한 달만 본다라면 1.3%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뭐 한 달에 1.3% 오른 게 뭐가 많이 오른 거냐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지수가 중요하죠. 현재 종합주가 지수는 월봉으로 본다라면 마이너스 한 3% 정도에 오늘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2%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월봉상 1.2% 오른다라면 현재 기준으로도 한 4%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일단 단기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성장주들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네이버, 카카오 아주 힘 있는 건 아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도 2%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게임주들 뭐 어저께 NC소프트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뭐 약간 우려감들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고 오늘 NC소프트, 뭐 크래프톤 뭐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가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관련된 종목군들 좀 옥석 가리기를 해서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큰 타격을 받던 성장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호영 원장님. 방금 전에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제약바이오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의약품이 중국과 유럽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데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고 무작정 제약 바이오는 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바이오보다는 지금 현재 제약주를 보시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보시는 이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이 해열제 그리고 항생제를 주로 생산하고 있고 특히나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계량신약. 계량신약 아시죠? 제네릭하고 틀리다는 거. 자, 염을 좀 바꿔가지고 베타버전으로 만든 계량신약의 업종들의 종목들이 오늘부터, 저번 주부터 급등을 하는데 유나이티드 제약부터 경동제약, 삼진제약, 사마제약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약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단순 품귀 현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12월에 약가 인하라든지 이 전체적인 나라에서 이 동요하고 있는 형태를 보게 되면 이거는 밸류까지도 따라준다. 다시 말해서 4분기다 1분기까지도 현재 밸류까지 따라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200억에서 2022년 올해 500억 육박할 정도의 따따블의 이 지금 실적을 나오고 있고 다른 여타의 이 제약 바이오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몰라오고 있었던 이 코로나 여파로 오랫동안에 하락하는 도중에 우리는 이 코로나 여파로 이 여러 가지의 리스크 상황으로 인해 떨어졌지만 알고 보니 돈은 더 많이 벌고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되면 자, 밸류 측면에서도 이제는 해야 되고 앞으로도 내년 이 1분기까지 밸류까지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접근 트렌드에 맞는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한마디 더 드리면 12월 달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은 10년 역사상 올라간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그래서는 좀 올라갔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양도세 기준으로 인해가지고 배당 기산일까지는 코스닥이 올라갈 일은 없고 여러분들 고삐가 풀리는 배당 락부터 여러분들은 환상적인 코스닥의 랠리를 보시게 됩니다. 향후 10년간의 배당 기산일, 배당 락, 폐장일, 개장일을 보시게 되면 평균 4.5%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전 종목이 폭등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 현재 산탈랠리가 언제 오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하시면요. 여러분들은 1월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에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뭐 농심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띄고 있죠. 이미 러우전쟁 이전으로 회귀를 했고 모든 에너지 원자재도 러우전쟁 이전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뭐 일부 빼고요. 그러면 비용 관련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격 인상을 세 차례를 했죠. 농심이라든지 오리온 그리고 뭐 CJ제일제당 일부 기업들은 두 자릿수 이상 가격 인상을 좀 했어요. 그것들이 하반기 내년에 대한 어떤 수익성 증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은 올렸는데 곡물 가격 하락했다고 해서 혹은 비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가격이 내릴 이유는 절대 없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실 필요 있고 또 국물 라면이 판매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계절적인 요소가 있고 또 유럽이라든지 북미 시장의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가 충분히 나쁘지 않다. 전 32만 원 이탈 전까지는 충분히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37만 원 정도 연말까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호시적이 예상되는 농심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 잠시 시황을 잠깐 보면 장 초반에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192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108억 원 정도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지수도 지금 상승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83%가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1%가 넘었습니다. 1.13%가 오르면서 72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우영 원장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 역시 장 초반에 예상했던 대로 오늘은 코스닥 강보합 출발해서 외국인이 매도로 인해 가지고 갭상승 음봉이 나올 줄 알았지만 자, 아니면 다를까? 제약바이오가 오르게 되면 코스닥의 전체 비중이 30%가 육박하다 보니까 쫙 끌어올리는 현상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트렌드에 맞게끔 가야 됩니다. 물은 수영은 물을 그대로 올라가면 안 되고요. 등지고 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삼진제약입니다. 자, 삼진제약은요. 여러분들 밸류 먼저 보고 이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00억. 자, 2019년 400억. 자, 2020년 300억, 그리고 2021년 300억, 올해는 350억의 큰 세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에서 이렇게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있었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바이오 말고 제약 중에서 계량신약을 만드는 과거의 영향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서프라이즈합니다. 거기 있어가지고 특히나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 삼진제약을 들고 온 이유가 특히나 하나 더 있습니다. 재료뿐만 아니라 성장 모멘텀은 양수 겸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실적뿐만 아니라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지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치매 관련 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아리바이오가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삼진제약이 1월 달에 지금 추가적인 부각을 받을 수 있고 특히나 맞다 땡땡땡 이 해열제 알고 계시죠? 땡땡땡 그처럼 지금 해열제 감기약뿐만 아니라 이쪽 계통의 종목들도 한 번 더 보셔야 된다. 그중에서 오늘 음봉 공략입니다. 자, 올라가지 않는 짝으로 따라가야 되고요. 오늘 음봉 공략의 밑에 꼬리가 쭉 달리는 걸 보니까 지금 현재 끌어올리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격 전략까지 오늘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진제약은요,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지금 트렌드도 맞고, 그리고 지금 1월 달까지도 추가적인 모멘텀을 보일 수 있는 아리바이오의 재료까지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1,700원에 2020년도 코로나 이전 가격도 이번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을 들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손절가는 27,300원 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장중 분할 매수 및 종가 배팅을 통해 가지고 오늘 분할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삼진제약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